쫄깃한 국수 먹고 싶은 날, 면발은 없지만 국수보다 더 맛있는 소고기 야채국수. 국수가 먹고 싶지만 면을 빼고 먹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따끈한 국물에 국수 한 그릇 먹고 싶은 날, 고민합니다. 우선 장을 보고 면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를 살펴봅니다. 면 대신 호로록 느낌이 나는 건 팽이버섯, 그리고 숙주도 더합니다. 건강하게, 날씬해지게, 따뜻하게. 면 없는 소고기 야채국수, 재료 알아볼게요. 국수도 라면도 아닌 야채 수프 같은 따뜻한 국물, 제일 먼저 목이버섯을 불려줍니다. 양배추는 작은 걸로 구입했어요. 국물용 양배추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깍둑썰기 해주세요. 작은 양배추를 구입했지만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 생채와 코울슬로까지 만들어봤어요. 코울슬로 만들 양배추는 짧게 썰어주세요. 볼에 담고 소금에 절여줍니다. 생채 무침 만들 양배추는 가늘게 썰어주세요. 양배추 채칼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생채 무칠 양배추도 소금에 절여주세요. 국물, 생채, 코울슬러에 사용할 당근을 썰어줍니다. 생채용은 채썰기, 국물용은 반달썰기, 코울슬러용은 다져주세요. 양배추와 함께 넣어줍니다. 세 가지로 만들어질 당근과 양배추, 소금 반스푼 넣고 절여주세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코울슬러도 소금 넣고 섞은 후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물에 불린 목이버섯을 깨끗이 씻어준 후 한 번에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오독오독 쫄깃한 목이버섯. 목이버섯 준비 완료. 대파 한 뿌리 썰어주세요. 대파를 듬뿍 준비해줍니다. 많이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닭고기 또는 소고기를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소고기로 간단하고 맑은 국물로 만들게요. 핏물을 닦아주고 얇고 넓게 썰어줍니다. 면은 넣지 않았지만 고기와 팽이버섯, 숙주로 씹는 맛을 더합니다. 양배추, 생채, 코울슬로. 소금에 절인 양배추는 물에 헹궈주세요. 물기를 탈탈 털고 2배식초 2스푼 넣어줍니다. 소금 아주 조금 넣어주세요. 설탕 또는 자일로스 반스푼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새콤 아삭한 양배추 생채입니다. 중간에 맛을 보고 양념을 추가해주세요. 아삭 새콤한 양배추 생채. 코울슬로도 만들어볼까요? 절인 양배추는 물에 헹궈 물기를 빼고 2배식초 반스푼, 설탕 또는 자일로스 반스푼에서 1스푼, 단맛은 참을 수 있는 만큼 조절해주세요. 마요네즈 3스푼 넣어줍니다. 1/2 칼로리 또는 식물성 마요네즈를 사용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면 끝! 양배추 생채와 코울슬로 완성!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면 준비해주세요. 당근, 양배추, 대파, 목이버섯, 소고기, 그리고 물. 쫄깃한 밀가루면 대신에 팽이버섯과 숙주나물을 준비해줍니다. 국수처럼 기다랗고 쫄깃한 식감을 팽이버섯과 숙주나물이 대신해줍니다. 당 육수가 준비되면 더 깊고 맛있어요. 하지만 이번 영상은 간단하고 맑은 국물로 만들어 볼게요. 코코넛 오일 1스푼, 소고기 200g, 소금 조금 넣고 볶아주세요. 대파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고기가 익어가면 당근과 양배추 함께 넣고 볶아주세요.
목이버섯 넣고 볶아줍니다. 3-4인분 양을 만들고 있어요. 채소에 소금 간 살짝 해줍니다. 숙주 2줌 넣어주세요. 물 1리터 넣고 끓여줍니다. 치킨 스톡 또는 콩발효액 조금 넣어주세요. 뚜껑 덮고 끓여줍니다. 맑은 국물이 아닌 깊은 맛을 원한다면 닭고기를 푹 삶은 육수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팽이버섯을 넣고 끓여주세요. 이것은 3-4인분이에요. 국수 그릇에 1인분씩 담아주세요. 혼자 먹는다면 나눠서 다시 끓여 먹으면 됩니다. 국수 없는 소고기 야채 국수 나왔습니다. 양배추 생채도 함께 준비했어요. 팽이버섯, 숙주, 고기를 함께 드세요. 아삭 새콤한 양배추 생채도 함께 소고기국인 듯 야채 수프인 듯 면이 먹고 싶은 날은 이렇게 더 맛있게 먹어요. 양배추 생채와 코울슬로도 함께 드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